LC 마플 신토잉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 네 문제 먼저 같이 풀어 보겠는데요. 일단 사진 문제는 기존의 방법과 똑같이 여러분 푸시면 돼요. 이제 10문제에서 6문제로 줄었다는 거 말고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하셨듯이 사진을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들릴 수 있겠구나. 뭐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 뭐 안경이라든지 뭐 반팔을 입었다. 뭔가를 손에 들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단어를 빨리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예상 정답 먼저. 자, 두 명이 나와 있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wear glasses 이런 표현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티셔츠를 입었다. 그래서 wear t-shirts. 안경 입고 오시고 다 동사를 wear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뭔가를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hold 동사 가능하죠. 그래서 hold something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자, 뭔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 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자, 보는 장면을 갖다가 동사는 examine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솔직히 사진에서는 정확하진 않은 근데 뭐 document, 뭐 paper,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류를 examine 보고 있다. 뭐 look at도 물론 되지만 조금 더 토익스러운 단어의 examine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ABC 나온 것들 확인해 볼게요. A. They are fixing their computers. 자, 어떤 표현 나왔냐면요. A 그러면서 자, fixing 나왔어요. Fix는 뭔가를 수리하다. 자, 컴퓨터라고 요거를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탭 같은 거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도 컴퓨터가 보이기 때문에 나왔지만 동사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될 수 없네요. 자, 그럼 B번은요. B. They are wearing short sleeve shirts. 자, 뭐가 나왔나요? 네. 자, wear 동사 입고 있다 이거 나왔고요. 그리고 요 표현 뭐예요? 짧은 sleeve는 소매예요. 그렇죠? 긴 소매는 long sleeve, 짧은 소매는 short sleeve. 그렇죠? 그래서 짧은 팔을 입었기 때문에 네, shorts를 입고 있는 거. 그래서 B번 괜찮네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고요. C번은 B. C. They are putting on their glasses. 자, 요 표현 굉장히 옷차림에 오답으로 많이 나오죠. 일단 putting on, wear라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wear은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요거는 입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 사진 문제에서 동작이 나오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뭐로 나온다? 네, 오답 보기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고르지 말아야 되는 동사 중에 하나였고 또 다 틀린 점은 자, 안경은 우리가 예상은 했었지만 둘 다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day가 틀렸죠. 그래서 맞으려면 one of the man 뭐 이렇게 나왔어야죠. One of the man is wearing 이렇게 했어야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보기였고요. D번은요? D. They are discussing a new business plan. 자, 무슨 얘기였어요? 동사가 discuss. 자, 토론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인데 자, 말하고 있는 사진이 나오더라도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사진상으로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냥 아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유추하시면은 안 된다.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답을 고르셔야 되는 게 파트 1의 여러분들의 그 정답의 유형이었죠. 그죠? 그래서 D번도 안 되겠다. 그래서 B번이 정답되는 그런 유형이었네요.